안녕하세요, 드루거입니다. 엄지척 구독과 하복근 운동으로 잘 알려진 행잉 레그레이즈. 하지만 보통 헬린이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복근 힘도 안 들어오고 손만 아프고 뭐지 이게? 복근 운동 맞나 이거? 이런 경우 많으시죠? 당연합니다. 다리를 올릴 때 실질적으로 다리를 올리는 근육은 복근이 아니라 장요근이라는 코어 근육과 대퇴직근이라는 허벅지 근육이고 이렇게 골반이 앞쪽으로 말려 올라가야 복근이 주동근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를 핀 상태에서 골반을 말아 올리는 일을 말아 올리는 일을 헬린이 여러분들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리만 올리기 때문에 복근에 거의 느낌도 없고 잘 자라지도 않게 됩니다. 자, 이럴 땐 무릎을 구부려 부하를 줄이고 하복근에 집중하여 골반을 말아서 올려주면 천천히 내리고 나는 공벌레다 생각하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복근에 집중해서 골반을 말아 올리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하복근을 집중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방법이 쉬워지면 올릴 때는 무릎을 구부리고 내릴 때는 펴는 방법으로 또 이것도 쉬워지면 올릴 때 내릴 때 다 다리를 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부하를 증가시켜 점진적 과부하를 실천해주면 여러분의 복근은 최고! 하지만 허리가 약하거나 허리를 다친 경험이 있다면 행잉 레그레이즈 계열의 복근 운동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복근 운동이 되려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골반이 말아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허리가 앞쪽으로 굽게 되고 이렇게 되면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던 부분이 행잉 레그레이즈나 니레이즈, 토투바 같이 허리가 구부러진 운동을 할 때에는 불편하고 또 많이 하면 통증을 유발하여 자주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복근은 움직이는 연습을 통해 레그레이즈 계열의 운동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하복근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니 허리가 약하거나 저처럼 허리 부상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는 행잉 레그레이즈를 할 때 매달리는 게 버거워 하복근에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상, 중, 하 예쁘게 균형 잡힌 복근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최저가 도전 미트리 가성비 체감 마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트리거 끝! 나!